하나 있어요, 작가님. 그 작가님 작업 보면은 형태가 되게 불안하게 생겼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.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. 그 작업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랜마더 타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의 작업의 방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,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그런 의지하는 미묘한 불안과 균형의 상태를 계속 마주치면서 균형을 조율하는 어떤 방식의 작업이 저의 작업에는 많이 등장하게 돼요. 보면은 그 기하학적인 형태는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, 그런 것들을 뭐 실제적으로 또 왜 그 다른 것 이렇게 쌓아서 작업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. 네, 실제적으로 네. 오브제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, 네. 그런 것도 같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학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작업도 물론 있는데, 작업을 만들게 되는 어떠한 그 시발점은 굉장히 아주 작은 서사들이긴 하거든요. 아주 작은 불안한 감정과 그런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모순들,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이 작업이 만들어지게 된 어떠한 균형과 하모니, 그리고 이런 작업이 하나의 전시장 안에서 좀 시각적 장치처럼 좀 악보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 시각적인 악보라고 하셨는데 네. 네, 그럼 작가님 작품이 악보가 된다는 얘기인데, 그럼 그 악보 안에 어떻게 이번에는 무엇을 조화롭게 담으셨는지. 이번 그 전시 작업에서는요, 굉장히 오래된 시경 텍스트 중에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게 이제 동산이라는 아주 긴 전쟁에 나간 군사에 대한 이야기 시 중에 일부분만을 발췌를 할 건데요. 그거는 몸은 동쪽에 있는데 내 마음은 서쪽에 있어서 서러운 어떠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의 이야기인데, 그것이 동서의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그것이 또 서로 그 전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균형을 찾아나가는 어떠한 시각적 리듬을 보여주는 악보의 형태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네. 결국에 또 그럼 균형이네. 또 균형이죠. 근데 이제 균형이 그 악보 안에서 계속 하모니를 찾아나가는 게 저한테는 균형인 거고, 균형보다는 네. 그 조화. 그렇죠. 서로 의지하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시각적 악보를 그리는 사람?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